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해리스 향해 여성 협오 역설, 과거 클린턴에게도 사용. 이 사람 욕을 잘하네요. 대통령 후보한테다가 자기 경쟁 상대한테다 그렇게 욕을 했군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쟁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할 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10일 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2명을 인용해 그가 사석에서 반복적으로 알파벳 B로 시작되는 단어로 해리스 부통령을 모욕했다고 보도했다. 이 욕설에는 여성을 성적으로 협오한다는 뜻이 담겼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그런 단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 언급할 때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캠프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부인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맞붙었던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문제의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현재 언론의 지적이다.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은 상대를 이기다 누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트럼프라는 단어를 이용해 그가 X를 눌러라라는 구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구호는 티셔츠뿐 아니라 자동차 스티커, 양념 등 다양한 선거 상품의 인쇄에 지지자들에게 판매됐습니다. 과거에도 트럼프는 여성 협오적인 표현으로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 유부녀를 유혹한 경험을 털어놓은 녹음 파일에서도 문제의 욕설이 사용됐다. 2016년 워싱턴포스트지가 폭로한 문제의 녹음 파일에는 유명인이면 여성은 성기를 움켜쥐어도 괜찮다 등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말이 담겨 논란이 됐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여러 차례 인종차별적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지난달 말 전미 흑인 언론인 협회 행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인도계냐 흑인이냐 인종 정체성을 문제를 거론했다. 혼혈한테다 인종 정체성을 혼혈을 거론하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으며 인지력 시험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은 남편인 더그 M. 호프는 트럼프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다시는 백악관 끝이도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기 앞서서 지금 저의 쌍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동영상으로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나갔는데요. 내일부터는 동영상으로 보내니까 Y 기업이 내 글을 방해치고 그걸 업로드를 방해치고 글을 못 올리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고통을 줘서 우리 딸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이걸 내가 하면 우리 딸이 이게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다른 선가크로스의 글처럼 라이브로 직접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선가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는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나의 오늘 정치 코멘트로는 못난 남자가 여성을 무시하고 비하합니다. 잘난 남자 절대 안 그래요. 여성을 에스코트하고 굉장히 존중을 해주죠. 그래서 트럼프는 콜걸과 놀다가 사건 터지자 입막음으로 회사 공급 횡령했었나요? 트럼프의 화려한 여성 편력에 그 해리스 러닝메이트 월즈는 트럼프는 사회봉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을 봉사하기에 바빴다고 트럼프 여성 편력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12일자 기사 트럼프 해리스 향해 여성 협오 역설 과거 클린턴에게도 사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내일은 생방송에서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만나 뵙겠습니다.